또라 또 진실한테 세 번째 보내는 편지요. 노방이 운 노방은 판거사요. 늙을 노자를 썼지. 판거사가 말하기를 반원 공제 소유 원정 젊을 실제 소무라 하니 여기까지가 판거사 방원거사의 말이요. 성이 방씨 아니요? 방거사 이름이 원이라, 오원이라고 하는 원자. 석두심한테도 깨달았고, 마조심한테도 깨달은 도가 높은 거사요. 중국의 방거사 하면은 인도의 유마거사처럼 유명한 분이지요. 방거사가 임종시에 말씀하신 법문이라 이 말이 간단한 말이죠. 단원 공제 소유 원정 젊을 실제 소무라고 하는 이두 구절이 아주 총림에서도 많이 회자하는 말이라요. 스님들이 고승들이 거처하는 총림에서도 이 방거사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라요. 다만 모든 있는 바를 공함을 원할지언정 현실 세계 현실에 모두 있다는 것을 있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있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니까 있는 바를 텅 비우는 거요. 공한 것으로 보라 말이야. 범소유상의 계시 허망이니까 모두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거니까 뭐든 있는 말을 비워라 말이야. 있는 것이 있는 것 아닌 것으로 보라 말이지. 그러나 간절히 그 없는 말을 제자는 뭐 해석하지 안 해도 돼요. 없는 말을 진실로 실다에 여기지 말라 말이야.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말이야. 있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 있는 것을 비워서 없는 것처럼 보기는 하되, 그러나 없다고 하는 것에 거다 뿌리를 박지 말란 말이야. 없는 것을 진실로 여기지 말란 말이야. 없는 것에도 걸리지 말고 있는 것에도 걸리지 말라. 유물을 다둘다 떠나야 된다는 거지. 그런 뜻이라요. 그래서 감산대사, 어록에는 감산대사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은 거사 불교계에서만 아주 유명한 명담이 아니라 총림이나 모든 그 조사문 중에서도 유명한 말씀이라고 찬양을 했죠. 그래서 중국 모든 오종가풍 여러 총림에서도 이 방거사의 이 말은 대단히 가치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비판한 것이 있어요. 반하시면 7은 메꾼다고 이렇게 해놨죠. 공짜의 대조말로.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 있는 바를 텅 비우는 것이니까 있는 바가 본래 없는 것으로 볼지언정 그렇다 해서 없는 바가 꼭 그게 진실이라고 보지 말라 그 말이야. 그렇게 봐도 돼요. 예? 메꾼다고 뭐 공하니까 공은 반대말은 실이지만은 공은 허망한 걸로 보고 실은 진실한 걸로 봐도 돼요. 예? 견해를 좀 달리하죠. 내가 보는 견해는 호리지찬데 별것도 아닌데 그렇단 말이죠. 다만 이두 구를 깨달아 얻으면 방거사가 말한 두 규절만을 제대로 알면 일생 참학사가 끝나거나 일생 동안 참선해서 도 배우는 일이다 일대사가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근시에
지금 때, 지금의 일종, 한 종류 머리 깎은 외도가 자기 눈이 박지도 못하고 다만 그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갈달지에서 쉬어가고 쉬어가라고 한단 말이야. 갈달지가 글자 틀렸죠. 고슴도치 갈자인데 갈자가 잘못됐죠. 이렇게 써야 되죠. 재방변에. 재방변이 아니라 개사슴녹변으로. 재방변의 선자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동물이라요. 저, 날담부 같은 것. 담부 같은 거요. 담부 같은 고슴도치 같은 동물이라 갈다리. 그런데 재방변에 한 것은 틀렸어요. 중국에는 갈달이 있는가 봐요. 한국에는 갈달이 뭔지 잘 글자 찾아봤습니까? 갈달이란 거 동물이라요. 동물. 그래가지고 그때 군수가 와서 이제 법문을 물으니까 방거사가 말하기를 단원 공제 소유원정 젊을 실제 소무하라. 그래놓고 세상에 잘 이끄라. 세상이 전부 다 그림자 같고 뇌알이 같다 해놓고는 그 양주 목사 그 군수, 요즘은 군수지, 우재기라는 사람은 무릎을 비고 가신 거지. 거기에 있는 말인데, 대여신님은 만약에 이 두 규절만을 알게 되면 일생 참학사가 마친 거란 말이야. 일생 동안 참선해서 도 배우는 일을 끝내는 거다 말이야. 끝내는 걸로 본 거죠. 사 갈달지라고 하는 죽은 갈달같이 여는 묵조선을 지금 배척하는 말이죠. 묵조선들이 북조로 지도하는 것을 대여신님은 아주 전적으로 배제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건 맞지 않다는 거지요. 대여신님의 주장은 주로 관화선, 무자 화두 같은 화두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지, 그냥 화두를 들지 않고 마음을 묵조하는 그런 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고슴도치라고 글자 여기 풀이에는 고슴도치라고 나오죠. 고슴도치는 죽은 고슴도치라는 쥐같이 생겼죠. 고슴도치 입만 뾰족하게 해가지고 땅 파는 쥐죠. 쥐같이 생긴 동물이라요. 죽은 괄달치처럼 쉬어가고 쉬어가라고 하나니 죽은 고슴도치가 뭐 하겠어요? 그냥 아무 뼈가리 없이 그냥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와 같이 마음을 쉬어가고 쉬어가는 묵조를 해라고 하는 그런 머리 깎은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지없이 그냥 묵조선을 공격할 때 의도라고 막 공격했잖아요. 의도란 말은 제일 나쁜 말이거든. 불교에서 의도라고 하면은 역정놈이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나쁜 거예요. 예? 만약에 이와 같이 쉬어 간다면, 쉰다면, 천부처님이 세상에 출세함에 이를지라도, 과거에 천불도 출세했지만, 현재 천불도 출세하고, 미래에 천불이 또 출세한다고 그런 말씀이 경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을 대여스님이 따가지고, 이 다음 미래에 부처님이 천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해도 취임을 또한 취임을 얻지 못하여 더욱 마음으로 하여금 미민하게 할 것이다. 마음이 더 답답하기만 할 거라면 답답이 심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미한 거 미한 것이 지나치면 미민이죠. 마음만 미민하게 될 거라면
마음 쉬는 것은 고사하고 마음이 더욱 미민하게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조선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요. 북조선을 배격하는 말이라요. 서장은 일색으로 북조선이 좋단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관하선 깃발을 내세우려고 북조선을 여지없이 박살냈죠. 조동룡에서는 북조선을 했죠. 이분은 대여시면 인재종 계통이라요. 오조 법륜선사의 다음이 원호 극근선사, 원호 극근선사의 다음이 대야뇨. 그래서 관하선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조선을 여지없이 박살냈어요. 그렇다 해서 북조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요.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북조선이 행패없이 외도하는 짓으로 착각하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요. 마치 저 일련선사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의 일련선사 얼마나 말을 했어요. 진원종은 진원이 나라 망친다고 망국이라고 했고, 연불은 참마라 했고, 연불은 마군이고, 참사는 역적이라고. 이런 식으로 다 참선종이고 연불종이고 진원종이고 막 공부할 했죠. 일련선사. 일본에 일련종이 있죠. 그러면 일련은 뭘 주장하느냐? 법화경만을 주장하죠. 법화경. 법화종이라 일련.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또 율종도 말했는데 율을 지키는 사람들. 율은 또 뭐라 했지? 율. 기억이 잘 안 나네. 율은 또 뭐라? 율도 안 좋게 비판한 거야. 갑자기 생각이 나. 안 나네. 그런 식으로 대해도 이렇게 이제 북조선을 행편없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깃발을 내세우려면 다른 것을 부정해 뿌려야 하든 다른 것을 쳐뿌려야 하든. 그런데 말을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하면 신상에는 별로 좋은 건 없어요. 해롭더라고요. 그런데 일련 스님도 그러놓으니까 일련 선사의 저서를 많이 불태우고 여러 번 타격받아서 감옥살도 하고 남한테 좋지 못한 일을 평생에 여러 번 겪었고, 대여스님도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대여신도 16년간 구양살이하고 채탈도첩하고 그냥 옷도 벗겨가지고 속복 입고 설법했잖아요. 그래서 대여신이 속복 입고 설법했다 해서 저기 보면은 간건 설법이라고 그래요. 말은 좋게 말했죠. 간건 설법이다. 이 서장 대해 서장이 편지를 쓸 때도 전부 다 자기 구장사에서 누가 편지를 사대부들이 보내면 답장해서 관건 설법이라. 관 쓰고 만건 쓰고, 그러니까 승복이 아니라 머리 깎은 채가 아니라 그냥 관건을 입고 설법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풀렸지. 16년간 구장사를 하다가 풀렸어. 16년간 구양살이 한 것은 진회가 간상, 진회가 간사한 정성 왕한세기 때인데나 진회란 사람이 장구생이하고 대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라 임금한테 이렇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장구생이도 구양 보내고 대 스님도 구양을 보낸 거요.
근데 장구생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신님이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법을 하시면서 전도제 법문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대회를 보함해가지고 구장살이 했어요. 대가시님은 이건 법문이지 말이에요.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장구생이가 대석을 한 사람인데 나는 장구생이 그 사당까지 가봤어요. 중국가 육조스님 계시던 그저 남아사를 참배하고 거기서 자고 나오니까 한 100리도 못 미쳐서 몇십 리 밖에 동굴이 있는데 성유굴처럼 그 가는데 그 앞으로 장구성이 사당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가도만 사당을 내 보니까 인연이 있던가 내가 들어가고 싶었어. 들어가서 보니까 장구생이 화상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다 장구생이 그걸 장무구 무구거사지 호는 무구라고 여기 서장에도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장무구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그가 장무구가 또 쓴 사서 주석서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앞으로 사당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 장무구 사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건데. 연불은 천마요, 진현은 만국이고 참선은 역적이고 유런 뭐라더라 유런 무슨 간시라든가 뭐라든가 그것도 안 좋게 말했는데 기억 안 나요? 그와 같이 대신님도 묵조선을 여지없이 박살을 내는 거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수연 관대하여 인연 따라 관대하여 이걸 감아라 뛴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죠. 관대란 말은 마음을 그 속에다가 두는 거지 두는 것이 관대지. 마치 저 허리에 띠를 두른 것처럼 관할하고 보관하고 휴대하는 거죠. 그러니 인연 따라서 마음을 늘 묵조하는 데다가 마음을 정신을 두는 것을 관대라고 하는데 인연 따라 관대를 해서 망경 묵조라 하나니 망경 묵조 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별식이죠. 분별, 의식, 측정을 다 잊어버리고 묵묵히 말없이 묵조를 하도록 그렇게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머리 깎은 외도 묵조선에서 그때 묵조선에 거두는 경기선사거든. 경기선사하고 또 대심하고 또 친해. 또 굉장히 또 대신님하고 친했는데 경기선사가 열반하실 때 제자들한테 부탁하기를 나의 전도제 법문은 대회를 시켜라고. 그래서 또 대신이 묵조선 그 거두 경기선사의 것이 돌아가신 후에 가서 법문한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두 분의 사이는 굉장히 절친한 보반인데도 이 편지로 갈 때는 묵조선 막 뭘 깎고 외도니 막 행편없이 막 깎아서 막 아주 서프나치도 안 되게 만들지요. 조동종 그 경기선사가 그 당시에 대여신하고 그 쌍벽을 이루는 큰 선지식이다. 그런데 경기선사는 아무 그거 감정이 없어. 그래도 마치 천친보살이 구사론을 지었죠. 구사론을 지어가지고 일체유부종의 잘못된 것을 비판했죠. 그러니까 중현론사는 그걸 보고서
분개해가지고 몇십 년 더 공부를 해가지고 누가 뭐죠? 아까 구사론 반박하는 구사 박론을 썼지. 구사론을 반박하는 그런 논을 썼어요. 중년론사가 우박으로 때리는 논이지. 그래도 천친보살은 이분은 중년론사 된 거 아니야. 천친보살은 그래도 천친보살은 그것에 대해서 좋게 또 받아들였죠. 천친보살한테 보냈잖아요. 이건 구사론 30권을 반박하는 600송. 구사론이 600송인데 600송을 쓴 그것을 반박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천친보살은 그걸 보고서 좋게 평가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 다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오죠. 이건 80권이라 순정리 논이라고. 정리에 순하다고. 어? 이건 80권이요. 권이. 천치는 중년논사가 자기를 그렇게 반박해도 좋게 받아들이고 마치 병지선사처럼. 그래서 순정리 논이라고 지어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더 너그럽지. 정리에 순종한다는 구사 방문을. 그 다음에 대여신이 비판입니다. 조례 조거부터는. 위에는 조동종에서 묵조선을 지도하는 그것을 말했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를 비추어 오고 비추어 가며, 비춘단 말은 저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수연 관대하여 망경 묵조라고 했죠. 묵조하여 오고 묵조하여 가며, 대례 대거란 말은 관대를 말한 거죠. 관대하여 오고 관대하여 가매 더욱 미민만을 더할 거라. 그러면은 미학이만 더하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깨달을 기한이 있지 아니하리니, 묵조 기도하는 식으로 본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자모 조사의 방편을 잃어버리고 그릇 사람을 지시해서, 묵조선들이 사람을 잘못 지시를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향에, 일향이란 말은 언제든지 헛되이 살고 헛되이 죽게,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헛되이 살고 헛되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묵조선은 시도 방법은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방편이라고 한 말은 묵조하는 것은 조사의 방편인데 방편에 잘못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옛날 달마조사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의식제인하고 내심무천하여 심여장격이라야 가히 입도란 말이 나오죠. 에? 그런 것들이 조사의 방편이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묵조가 더 정통이라. 왜냐하면은 이 관화선은 중국에서 송나라 때 이제 원호 대회 그때 주로 성행한 거고, 그 이전에는 전부 다 달마나 해가나 육조까지도 관화해란 법이 안 나와 있거든. 당나라 때만 해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묵조란 말은 그게 아니, 인도에서도 묵조란 말은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달마가 면벽관심이라고 했잖아요. 벽에다 얼굴을 대고 마음을 관찰한다. 면벽관심이 되나 뭐, 말을 관심이 바로 묵조지 뭐.
말만 다를 뿐이지. 묵조는 안 좋게 보니까 묵조가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회광 반조란 말과 같은 말이오. 반조란 내나 반조가 묵조라. 또는 관조란 말도 나오죠. 관조. 관조나 반조나 묵조나 글자만 다르지 의미가 같거든. 달마 관신처럼. 관신 일법이 종석 진행이라. 화두만 가지고 마음 관하는 것은 아니거든. 화두 아니고도 얼마든지 마음 관하는 법이 많거든. 84,000 법문인데 말이지. 한 가지 법만은 여러 근기에 적응하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부처님도 여러 가지 법문을 하신 거지. 그러나 대신님의 주장은 묵조는 여지없이 배제하고 관하선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시도하는 그런 면벽관심 같은 거 또는 묵조 비슷한 것을 닮아 같으니가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고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어서 마음이 장벽같이 되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들이 다 방편이고 그런데 그 방편을 잘못 알아가지고 사람을 잘못 지시해서 헛되게 만든다 그 말이지. 또 묵조가 다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관대하지 말고 다만 이와 같이 쉬어가라. 일이라는 공부하는 관화성이지요. 관화 화두 드는 일은 뭐 할 필요도 없고 다만 마음만 쉬면 된다. 쉬어서 얻어가며 얻어오며 정량이 생기지 아니하리니 그게 다 묵조에서 지금 기도하는 말이라요. 이와 같은 때 이르면 이것은 맹연무지가 아니라 맹연무지라는 것은 캄캄하니 알미 없는 무기가 아니다. 무기공이 아니다 말이지. 다만이 성성 영역이라고 하나니 정념이 나지 않을 때 온갖 분별심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성성하고 영역한 것이라고 묵조에서 또 그런 말을 하나니 말인지건 모르니까 이제 대여신님은 그 말도 공격하시려고 이런 것은 다시 독해로 사람 눈을 더 멀게 한 거란 말이야. 설상가상으로 더 이 말은 더욱더 지독한 해독을 끼치는 일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불시초사로다. 그게 작은 일이야. 큰 일이라면 크게 잘못된 큰 사고치도 이만저만 사고친 것 아니요. 작은 스님은 뭐 속담에 작은 스님은 작살나고 뭐 큰 스님은 뭐 큰일 난다고 하듯이 이것이 큰일이란 말. 보통 작은 일이 아니다 말. 그래도 큰 스님은 그래도 괜찮아고 뭐 큰일 나니까 작살난 것보다는 낫지 않아. 운문은 신상에 대여스님이죠. 이런 무리를 보고 짓는 사람으로 관주하지를 않는다. 짓는 사람으로 잡아 보아서 대접하지 않는다. 짓는 사람이라는 것은 공부를 짓는 공부하는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는다 말이야. 이런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난 취급한다 그 말이야. 저가 이미 저는 묵조선이요. 자기 눈이 밝지 못합니다. 다만 그저 책자상의 경전이나 조사 어록이나 책자상 책자 위에 말만을 가지고서 모양에 의지하여 사람을 가르친다. 그냥 그 양식에 의지해서 피상적으로 사람을 지도한다 말이야. 그러니 자개가 자개란 말은 이자자 이것이 자마생 자마생 석자가 어떻게란 뜻이요. 마자와 생자도 거조사요. 자마생이나 천마생이나 같은 말인데 천마생이나 자마생이나
같은 뜻이라. 이런 즉작 있죠. 이렇게 독하고 진마 산마 이자 맞는가 모르겠네. 꼭 아닌 것 같으네. 이런 자 있죠. 어? 거제 작자를 읽혔어요. 어젯날 자기 날 때, 요 한쪽 아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전마생. 전마생이나 자마생이나 같은 말. 이걸 자마생이라고 해요. 자마생이나 전마생이나 똑같은 거. 어떻게란 뜻이라. 어떻게. 어찌도 되고 어떻게 또는 어찌 어떻게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말 가르쳐 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지도해서 참선을 가르쳐 주겠느냐 말 그건 틀린 거란 말 잘못된 거란 말 만약에 이러한 것을 믿을진단 착자도 어조사고 자반이라는 이자자요 막을 자자가 반자는 이것을 수식하는 조사고 만약에 이것을 신착할진대 믿을진대 이 북조선에서 지도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신봉하고 믿고 따른다면 영겁에 참불도 하리라 영겁 동안에도 참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이야.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달아 얻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영겁이란 영원한 겁이죠. 운문도 운문이란 말은 대여스님이죠. 신상에 보통 때 사람으로 하여금 좌선을 시키되 고요한 곳을 향해서 공부를 지어라고 그렇게 아니한 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운문신도 고요한 곳에서 좌선을 해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서 공부를 해라고 그런 것을 지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기는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질팡갈팡한 사람한테 이것은 이에 그 병에 응해서 약을 준 것이지 방편으로 실제로 이와 같이 사람을 지도하는 곳은 없노라. 대스님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단 말이야. 고요한 데서 가만히 좌선을 시키기는 시키지만 그 좌선이 목적은 아니다 하는 그 말이야. 내가 실제 그렇게 사람을 지시하는 것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기는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못해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수야 있기야 있지만 그건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